이곳에 함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강원 특수교육원 원주 유치 총력전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범시민 강원 특수교육원 원주 유치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는 겁니다. 학부모 연합회와 원주시, 지역 정치권, 시민 장애인 단체들로 구성된 추진위는 각계 분야에서 활발한 유치전을 벌이게 됩니다. 특수교육 학생 학부모를 추진위원장으로 두고 각계 추진위원 60명과 홍보위원 40명 등 100명의 구성원을 뒀습니다. 민간 중심으로 활동하고 원주시는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또 원주의 그 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 시설이 원주에 올 수 있도록 원주시가 필요한 그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추진위와 원주시의 메시지는 정치색을 빼고 순리대로 하자는 겁니다. 특수교육 대상 청소년의 30%가 모여 있고 춘천권과 강릉권 주민의 접근 편리성까지 감안하면 원주가 최적지라는 논리입니다. 정치 논리가 아닌 같은 세금을 들였을 때 효과가 가장 큰 건 원주 건립이라는 전략입니다.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학부모의 특수교육부가 설치돼 있는 원주에서는 특수교육 관련 관심도 높고 정보망이 잘 갖춰져 있어 학부모 중심의 참여 교육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서 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방과 후 뭐 돌봄 같은 것들도 학부모님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강릉에서도 강릉 유치 범시민 추진단이 발족했고 춘천시는 특수교육원과 연계한 발달장애인 교육센터를 짓겠다고 밝히는 등 유치전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은 지역 차원의 유치전은 교육당국과 관계없는 일이라는 입장. 신경호 도교육감이 춘천의 옛 초등학교 자리를 미리 점찍어놨다는 소문에 대해선 낭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달까지 강원 특수교육원 타당성 연구 용역을 마치고 내년 초 추진단을 꾸려 오는 3월쯤 건립 예정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